안녕하세요, 꽃밭의 사나님입니다. 제가 오늘은 명품의 핫한 아이들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아이들도 돈이 쑥쑥 자라는 최고의 난테크 명품 풍나 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백두관입니다. 아마미 실생에서 이렇게 예쁜 아이가 탄생을 했는데요. 웅장한 아이랍니다. 엄마는 팔리고 이렇게 애기가 커서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풍란연합회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엽성을 자세히 볼까요? 감 바탕에 산반에 백이 흐르고 이렇게 상강 중반도 함께합니다. 백, 감 이렇게 보이죠? 엽성은 두텁고 넓습니다. 굉장히 웅장한 아이예요. 여기서 점도 훨씬 더 크게 됩니다. 니치겐 니군인데요. 이렇게 안토시안도 보이죠? 까맣게 보이는 게 안토시안인데요. 또 어느 부분에서는 니근과 함께 루비군도 같이 나옵니다. 붙으면 얼려 예쁜 아이 백두관. 백두관의 뜻은 백두산의 전기를 이어받아 풍란계의 최고의 대라는 뜻으로 명명을 했다고 하네요. 이 아이 백두관 뒤에도 살짝 무기 흐릅니다. 이렇게 산반에 백이 예쁘게 들어가 백 두가 제가 착하게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백두관 30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커서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품 풍나 백두관입니다. 예쁜 아이 업어가세요. 그 다음에 아이는 원하입니다. 아마미 실생에서 백호가 이렇게 복류로 변화한 명품인데요. 마치 신화 때는 중투 같은 느낌도 있죠. 니축인 니근인데요. 더러 루비도 함께하는 그런 예쁜 아이 붙으면 올령입니다. 대용종이 들어갑니다. 엄마가 이렇게 대주에서 분갈 다 분촉해서 팔리고 요 아이 하나 남았습니다. 요 신어 자세히 보겠습니다. 굉장히 예쁜 복륜을 가지고 있죠. 제가 착하게 드려요. 오나 30에 드립니다. 예쁜 아이 오나입니다. 업어가세요. 그 다음에 보실 아이는 홍화전입니다. 주천왕 세커에서 이렇게 향후에 예쁜 금이 나오는 이 예품인데요. 이렇게 주천왕을 닮아 예쁜 세커와 꽃대 나왔죠. 또 축을 자세히 보시면 까맣게 목도 들어갑니다. 니축에 니근 붙으면 올령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엄마 또 키워서 분간 애기 잃었습니다. 엄마부터 볼게요. 자축 하나 모축 하나 있습니다. 꽃대 있고 이렇게 조금씩 또 항우가 들어갑니다. 좌측에서 엄마 홍화전은 제가 30에 드리고요. 핑크의 색화가 꽃 피워요. 그리고 좌측입니다. 좌측에 금이 많이 들어갔네요. 이렇게 나왔다가 또 후발로 이렇게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두 번째 좌측 착하게 드려요. 홍화 두 번째는 제가 15만 원에 드립니다. 명품 EMF 홍화전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명품의 아이는 실라입니다. 일본 아이치현산으로 아마미 실생에서 이렇게 백호군이 탄생했는데요. 이렇게 약간 들어가는 사복류 형태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딱 알 수 있는 기존 복륜과는 다른 그런 엽성인데요. 엽성 테두리에 이렇게 레이스 같은 그런 예쁜 복륜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 요거는 자축이라 제가 착하게 드려요. 니축에 니근 붙으면 올령입니다. 샤프한 협의 엽성을 가진 첫 번째 신라. 야무지고 튼실튼실 단정하게 생겼죠. 이렇게 예쁜 목도 흐릅니다. 목례도 흐르죠. 첫 번째 신라 20에 드리고요. 두 번째 신라입니다. 두 번째 신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지금 신화가 하나 탄생하고 있네요. 요 자라는 재미도 있습니다. 요 밑에 신화 살짝 보이죠. 두 번째 신라 제가 15에 드리고 세 번째 신라입니다. 자촉인데요. 엄마에게 떼어낸 자촉 이렇게 분가했습니다. 제가 엄마는 따로 또 잘 키우고 있습니다. 착하게 드려요. 10만원에 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난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청 하나 떼서 팔고 키우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신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순천에 또 비가 내립니다. 영상 처음에는 비가 안 내렸다가 장마철이라 빗소리 들리나요? 세차게 들립니다. 요 장마철에는 10이 멈추셔야 해요. 또 수태가 바짝 마르며 간수하세요. 명품 풍란 신라입니다. 명품 아이 업어가세요. 그 다음에 아이는 부귀전입니다. 상당한 명품이죠. 부귀란을 대표하는 명품의 부귀전. 명감 상단에 오랫동안 최상위로 위치하고 있는 그런 명품의 핫한 아이인데요. 이렇게 유백의 백복륜입니다. 대복륜이죠. 니치게 니근이고 더러 또 루비도 나옵니다. 부귀전 중에서도 굉장히 예가 좋은 상예품인데요. 이렇게 좌측에서부터 이렇게 녹이 들어가는 거를 최상예품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
하지만 부기전보다는 훨씬 더 큰 대용종이기도 하고요. 제가 키우면서 하나 떼서 팔고 하나 떼서 팔고 이렇게 해서 가격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팔고 또 이렇게 새로 또 분축해서 또 새로운 개체가 되었습니다. 자촉을 좀 볼게요. 이렇게 자촉에서부터 녹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은데요. 이런 아이들을 최고의 상품으로 봅니다. 부기전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착한 가격들이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유령이 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조금 덜한 아이고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녹이 많은 아이들을 최상위품으로 보는 건데요. 또 요 아이 분촉해서 또 가격 분산해서 드립니다. 자촉 하나 무촉 하나 있는 대형종의 부기죠. 꽃이 이렇게 펴요. 순백이나 약간의 핑크핑크한 느낌도 있죠. 샘플로 보세요. 요 부기죠. 최고의 명품 120에 드립니다. 부기전입니다. 그다음에 보실 명품의 아이는 서운호입니다. 요 보급종의 서운인데요. 요 서운에서 요 서운호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호가 나왔는데요. 요 본종의 서운은 이렇게 사반입니다. 천엽에서 이렇게 나왔다가 또 소멸되고 또 나오고 하는데요. 요 꽃도 보겠습니다. 꽃은 순백인 듯 하면서도 약간 은은한 노랑에 미색이 들어갔습니다. 요 서운 보급종 참고를 하세요. 한 포트 2만원이에요. 첫 번째 서운호 보겠습니다. 이렇게 명품에 서운에서 서운호가 탄생을 했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호인데요. 어느덧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분갈을 했습니다. 뿌리가 또 잘 열려서 분갈을 시켰습니다. 앞에 아이 서운호 볼게요. 원래 요게 이제 엄마고 두 아이들이 애기들입니다. 엄마도 이렇게 애기를 잘 데리고 있는데요. 자촉 하나 무촉 하나 이렇게 있는 호가 예쁘게 들어가 있죠. 서방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목도 함께 합니다. 니치 니금 붙으면 얼려. 서운호 첫 번째에 30에 드리고요. 두 번째 서운호입니다. 키우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20에 드리고 세 번째 서운호입니다. 좀 더 착하게 드려요. 15만원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착하게 키우면 좋겠죠. 서운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고요. 보급종 서운입니다. 참고로 보세요. 서운호 업어가세요. 그 다음에 보실 아이는 추천왕 백호입니다. 이 본종의 추천왕에서 이렇게 은은하게 흐르는 백호가 나왔는데요. 본종의 추천왕보다는 좀 더 두터운 듀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다르잖아요. 본종의 이 추천왕 이렇게 예쁜 색깔입니다. 아까 홍화전도 이 추천왕에서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추천왕은 한 포트에 10,000원입니다. 인기 있는 아이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요 오늘의 주인공 추천왕 백호 보겠습니다. 좌측에도 백호가 예쁘게 들어가 있죠? 은은하게 들어가는 추천왕 백호. 홍에도 들어갑니다. 우리 풍란에서는 이렇게 백호를 좀 많이 알아주는 편이잖아요. 보시는 요 추천왕 백호 착하게 드려요. 제가 30에 드리겠습니다. 예쁜 아이 명품이네요. 요 본종 보급종도 보시고요. 추천왕 백호입니다. 업어가세요. 그 다음에 보실 아이 명품 려인입니다. 아름다운 여인네와 같은 러인. 우리 보시면 이렇게 사람도 아름다운 예물을 가진 분들을 수려하다 이러잖아요. 러인도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예쁜 루비건이 나오는 아이인데요. 샘플 보세요. 루비건 샘플 보시고 신화에서는 중투로 나왔다가 차차 유백에서 3반 복류로 변해가는 예쁜 아이 러인. 자촉 하나 꽃띠인 듯 하네요. 오른쪽에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자촉 하나는 보이시죠? 예쁜 루비건은 이제 성장이 소멸돼서 없어지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실 러인 제가 20에 드리겠습니다. 서원 3반의 복류 러인 어보가세요. 러인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풍백입니다. 이름 그대로 바람의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풍백. 예전에 제가 처음 저희 유튜브 시작할 때 그 풍백의 자손인데요. 엄마 또 애기 다 팔리고 요 3세대입니다. 3세대 이렇게 풍백이 지금 하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예쁜 백호가 흐르고 있습니다. 두터운 듀엽에 중형종이 들어가는 예쁜 아이 풍백. 감과 설백이 이렇게 함께합니다. 니축이 늙은 붙으면 얼령 풍백 아이는 제가 50에 드립니다. 꽃이 폈다가 진흔적이죠. 순백꽃 피어요. 예쁜 아이 풍백 업어가세요. 풍백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금직 복륜입니다. 상당한 대형종인데요. 금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복륜이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올렸을 때보다 이렇게 신화가 굉장히 튼실하게 자랐습니다. 신화에서 보이는 복륜이 굉장히 이해가 좋죠. 예쁜 아이 요 금직 복륜은 루비건이 나온 아이인데
아이인데요. 보통의 개체들은 루비가 좀 나왔다가 소멸되는데 이 아이는 쭉쭉 계속 늘어나면서까지 용노와 루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분갈이 하면서 굉장히 예쁘게 들어간 루비는 수태 안으로 넣습니다. 샘플 좀 보세요. 샘플 보시고 이렇게 순백꽃 피우는 튼실튼실 야무진 협의 엽성을 가진 금직복녀. 신화에서는 홍해도 들어가는 중투이기도 합니다. 신화가 굉장히 예쁘죠? 요 금직복류는 웅장한 만큼 가격도 좀 세긴 한데요. 200만원이에요. 요렇게 자축 잘 키워서 난테크하면 되겠습니다. 금직복류입니다. 명품 업어가세요. 다음에 보실 명품은 고해 복류입니다. 참고로 설상과 고해에서 요 명품의 위왕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송화색이 예쁜 얘를 가졌습니다. 요거는 참고용인데요. 120. 참고로 보세요. 굉장히 휘어지지 않는 반듯한 서해의 송화색이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고해 복눈입니다. 묘연과도 좀 많이 닮았으나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예쁜 송화색을 가진 고해 복눈. 고해에서 이렇게 복눈이 나왔습니다. 니축이 니근 꽃도 나왔습니다. 요 고해 복눈도 휘어지지 않는 반듯한 아이입니다. 첫 번째 15만원, 두 번째 아이도 제가 15해드리고 세 번째 아이는 제가 착하게 드려요. 뿌리 튼실합니다. 얘가 좋죠? 세 번째 아이는 10만원입니다. 고해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명품 어버 가세요. 오늘은 제가 핫한 명품의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주문 원하신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요. 7월 풍나 전체 영상 꼭 또 참고로 보세요. 입문자용 딱입니다. 그리고 착한 선물용에도 딱이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순천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끝.